I ran all the way here, but now I can't see the reasons I try too hard to make a better reality. So I ran all. 제 화장실 겸 화장대인데 지금 거의 딱 이수거든요. 요거를 다 썼어요. 혹시 몰라가지고 얘도 챙겨오길 잘한 것 같아요. 원래 4개씩 붙여줬는데 2개밖에 안 남아가지고. 제가 세컨더리 룸에 갇혀 있었다 그랬잖아, 한 2시간 동안. 그때 있었던 일들을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겟레디 윗미를 준비를 했어요. 진짜 미국에 와서 제일 처음으로 겪었던 황당한 썰이 제가 미국에 15일날 입국을 했어요. 한국에 15일 밤 8시 비행기를 타서 여기 도착하니까 1시? 2시 정도였던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영상을 그래도 좀 계속 정기적으로 올리고 싶어서 카페 브이로그를 몇 개 촬영을 하고 다른 룩북 브이로그도 촬영하고 여러 개를 촬영을 해놔가지고 엄청 바빴단 말이에요. 그 여행을 준비할 시간이 없지? 그래서 여행을 준비한 거라고는 고작 비행기 예매? 그리고 호텔 예매? 그리고 대충 어디 갈지, 골든게이트 브릿지 가고 피어 39 가고 이런 것밖에 안 정했었는데, 짐을 들고 보안 검색을 하잖아요. 거기서 저한테 왜 왔냐고. 그래서 저는 여기 놀러 왔다 그랬더니 거기서 어딜 놀러 갈 거냐고. 그래서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 아마 골든게이트 브릿지를 보러 가고 피어 39도 가고 뭐 근처 뭐 볼 거 보면서 맛있는 거 먹고 다닐 것 같다 이랬더니 막 알겠대요, 그 여자분이. 그래서 괜찮은데? 그랬더니 갑자기 다른 사람 보고 오라고 하더니 저 사람을 따라가래요. 그래서 도착한 게 세컨더리 룸이에요. 근데 제가 변명을 하자면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비행기 안에서도 편집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뭐 여행을 계획할 짬이 없었어요. 뭐 일단 도착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약간 그런 아니란 생각이 저를 뭐 의심스럽게 봤나 봐요. 그래서 저는 되게 세컨더리 룸에 도착했을 때 되게 기분이 나빴거든요. 동양 여자에 혼자 왔다고 지금 나를 프로스티튜트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되게 혼자 기분 나빴었는데, 그 세컨더리 룸은 핸드폰도 못 보게 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강압적인 어조로 말하고 언어가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막 가더라고. 처음에 갔을 때 중국인 분들이 말이 안 통했나 봐요. 근데 제가 중국인인 줄 알고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중국어 못하냐고. 그래서 부후이 중웬 이러면서 워슈욕한거랑 다른 중국인 여성분이 오셔가지고 I can help them 이러면서 도와주셨거든요. You can have a seat 이제 끝나가지고 검색대 요원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분들이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여기 나 어떡하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또 한참 지나서 이번에 한국인 아저씨가 걸리신 거예요. 되게 불쌍한 한국인 아저씨가 영어를 단 한마디도 못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머물 거예요? 라고 검색 직원이 물어봤는데 그 남성분이 알아귀는 이제 들리시나 봐요. 투! 이러니까 역정을 내면서 저는 또 그거 보고 쫄아가지고 무슨 일이야 혼자 막 이러고 있고. 그래도 번역기로 잘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번역해대고 두 달이요 라고 하니까 42 months 라고 번역기가 제대로 일을 해주길래 내가 안 도와드려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분한테도 이제 오케이 Have a seat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남자분이 계속 못 알아들으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계속 막 기웃기웃거리고. 그랬더니 그 또 보안 검색대 직원이 성이 나셔가지고 소리를 또 지르시는데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앉으시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제 차례가 와가지고 대답을 하는데 진짜 뭐부터 물어봤냐면 왜 왔냐, 여기 친구 몇 명 있냐, 친구 언제 만날 거니, 어디 놀러 갈 거니, 너 직업이 뭐니.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원래 새로운 사람들 만날 때 저 유튜브 한다고 절대 말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은 제 유튜브를 찾아보면 제 모든 정보를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는 걸 잘 말 안 하고 백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백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유튜버라고 말했더니 너희 유튜브
링크를 보여달래요? 채널을? 해서 보여드렸더니 너 맞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얼에 씻지도 않고 모자 쓰고 후드 입고 갔었거든요. 제 얼굴 비교할 수 있는 영상 클릭해서 보여드리고 또 한 달에 얼마 보네요? 그래서 얼마 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거 내역을 증명하라고 그래가지고 제 통장 거래 내역까지 다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너가 환전을 한 금액이 얼마인지 가지고 다 털어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생판남한테 탈탈탈탈 털렸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들어가서 확인하고 메시지? 다이렉트 메시지 이런 것도 다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불쾌했어요. 다시는 세컨더리 룸에 분류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랬더니 마지막에 그분이 다음부터 너는 여행 계획을 제대로 준비하고 와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That's why I'm here? 그렇대요. 그래서 너무 억울했어요. 저는 그냥 시간이 없었을 뿐인데 그냥 비즈니스 차로 왔다 그럴 걸 그랬나? 그냥 브이로그 찍으러 왔어요. 너무 여행객처럼 안 한 것도 문제였을까 지금 생각도 들어요. 좀 화장도 화사하게 하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그럴 걸 그랬나? 내 비행기에 10시간 반 동안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항에는 또 저는 항상 3시간 이전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 총 14시간 동안 못 씻는 건데 저는 그 화장 되게 갑갑해서 화장을 안 했던 거였는데 그것도 의심스러웠나 봐요. 그리고 제 앞에 있었던 그 한국인 아저씨는 잘 통과를 하셨을지 그분은 진짜 오래 갇혀 계시던 것 같은데 한 2시간 동안 갇혀 있은 후에 이렇게 나왔더니 짐을 찾는 공간에 제 짐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국인 아저씨 거랑 오늘 하루 제대로 날렸구나. 원래 도착한 날 숙소에 짐 풀고 간단하게 밥 먹으러 나가고 좀 돌아다닐 계획이었거든. 숙소 주변을 뭐가 있나 대충 파악을 하고 숙소 도착하니까 거의 한 5시, 6시 해질녘이 되어가지고 간단하게 밥만 먹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묵고 있는 호텔 바로 앞에 타이 음식점이 있는데 저는 거기 너무 맛있더라고요. 똠양꿍. 똠양꿍 세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 쌀국수보다는 똠양꿍이 더 좋아요. 전 그 고생고생을 해서 겨우 미국에 도착했답니다. 그리고 저희는 카카오 택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카카오 택시가 아니라 리프트나 우버라는 어플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택시를 타면 무조건 그 위에 노란 이렇게 모자가 있잖아요. 미국은 그냥 일반 차예요. 그냥 앞에 스티커 같은 게 붙어져 있어요. 그걸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대신 택시가 올 때 무슨 차죠? 무슨 색인지? 그리고 번호판? 그리고 운전기사 정보가? 어플리케이션에 정보가 떠요. 그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영어를 내가 얼마나 잘 말하는지보다는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가 훨씬 더 미국 여행할 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친절하게 말하거나 하는 거는 거의 다 알아듣는 편이고 너무 빠르게 말하면은 한 80, 90%밖에 못 알아듣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You're losing me. 넌 날 잃어버리고 있어. 아니면 Pardon? 이라고 여쭤보고 다시 듣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면 이상하게 대답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그리고 정말 모순적인 게 제가 어쩔 수 없이 한국인이다 보니까 그 한국인 특유의 그 악센트가 있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지. 영어가 제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있는 악센트인데 저도 악센트가 있는 주제에 다른 분들이 악센트가 너무 세면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 모순. 안내받으러 갈 때나 그럴 때 악센트가 너무 세면은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천천히 부탁드려요. 아니면 계속 pardon? I'm sorry. 다시 말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묵고 있는 숙소가 텐더로인이라는 곳이에요. 힐튼 호텔 유니언 스퀘어인데 이 호텔이 텐더로인이라는 거리 있는데 전 텐더로인이 위험한 거리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여기 현지 친구가 텐더로인? 너 텐더로인 묵고 거기 엄청 위험한 데인데? 이렇게 말해가지고 에? 살짝 이렇게 멘붕이 왔었어요. 제가 비행기 티켓이나 호텔 같은 거 예매할 때 친구한테 말 안 하고 그냥 후다닥 한 다음에 나 미국 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여가지고 어디가 숙소 잡기 좋은지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행 가기가 되게 까다롭고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텔들이 다 더블 적립? 아니면 그런 이벤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원래 뭐 호텔 멤버십 같은 거 하려면 최소 2주는 스테이를 해야 뭐 최저 멤버십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그 반만 스테이를 해도 그 등급을 달성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2주간은 여기 호텔, 2주간은 다른 호텔에 머무르도록 이렇게 숙박 예약을 했어요. 여기 호텔을 고른 이유가 일단 힐튼이어서도 그렇고
유니온 스퀘어가 바로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하기 딱 좋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깜빡한 게 있다면 제가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깜빡을 한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는 차만 타고 다니다 보니까 거리에 대한 개념을 거의 상실한 상태인데 유니온 스퀘어 가려고 해도 거의 10분은 걸어야지 도착을 하는 거리더라고요. 죽겠어요. 거의 유산소를 안 해도 체중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제가 또 도착한 지 한 8일? 9일 정도는 운동을 계속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목이 너무 아프고 하다 보니까 운동을 못하게 됐는데 제가 이 목이 아픈 게 제가 원래 이 뭐라 그러죠? 목구멍? 기도? 뭐지? 식도염! 식도염이 식도가 좀 약해요. 식도랑 위가 약해가지고 식도염이 자주 오는데 그게 또 옷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뭘 먹어도 괴롭고 안 먹어도 괴롭고 그래서 대충 끼니를 때우고 삽니다. 그냥 바나나? 아니 호텔 밑에서 파는 과일? 이런 것만 먹고 연명하고 있어. 여기 음식이 다 너무 짜고 다 간이 너무 세서 먹으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국인 치고 매운 걸 진짜 못 먹거든요. 저희 아빠가 저보고 한국인 아니라고 할 정도로 좀 매운 거 먹으면 그냥 얼굴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즙이 나와요.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땀이 침도 나고 여기 사람들이 약간 중간이 없는 느낌? 저는 미국인들은 매운 거 잘 못 먹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보다 훨씬 잘 먹어요. 저보다 훨씬. 이 사람들 엽떡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엽떡도 착한 맛으로만 밖에 못 먹는데 이 사람들 엽떡 매운맛 먹을 수 있다에 제 장을 지집니다.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거. 그럼 바로 라멘과 흰쌀죽. 아 라멘이라. 아 미쳤나봐요. 라면. 그거랑 제일 먹고 싶은 거는 설렁탕. 설렁탕도 여기 유명한 한식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가서 먹어봤는데 웬걸. 설렁탕이 느끼할 수 있다니. 한식의 소중함을 외국에 나와서 깨닫고 있어요. 전 제가 한식 안 그리워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청 그리워요. 제가 호텔이 아니라 에어비앤비를 빌렸더라면 요리도 하고 좀 해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조금 후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에어비앤비에 숙박하면은 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호텔로 했는데 다음에 올 때는 에어비앤비 숙소를 잡아볼까 봐요. 아 그리고 여기 너무 평화롭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근데 물가 미쳤어요. 설렁탕이 3만원이에요. 우리 아빠 알면 기절하시는 거죠. 저희 아빠는 요즘에 국밥이 8,000원이란 것도 안 믿으시거든요. 저희 아빠가 진짜 웃긴 게 저 키우는 데에는 돈 안 아꼈으면서 먹는 거에 이상하게 돈을 아끼고 집착을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아빠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사업을 좀 크게 망하셔가지고 그 가난에 대한 그 집착이 있어요. 저희 아빠는 저희가 그런 가난을 몰랐으면 해가지고 되게 열심히 키워주셨는데 정말 아빠한테 감사해요. 미국에 와서 제일 신기했던 게 여기가 사람이 되게 많은 도시인 것 같아요. 그냥 길 가다가도 그날 옷 예쁘게 입은 날이면 Oh, I love your outfit! 이러면서 칭찬해주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칭찬해주신 분도 계시고 백화점에서 이렇게 쇼핑할 때도 그냥 어떤 남성분이 지나가면서 여기 출구가 어디야? 아 그런데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가신 분도 계시고 그냥 되게 사랑이 넘쳐나가지고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길 가다가 갑자기 데이트 신청하거나 번호 물어보는 거에 거리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저한테 갑자기 말 붙이길래 아 이 사람도 내 옷 칭찬하려고 그런 건가? 했는데 갑자기 너 무슨 영화를 좋아하냐요? 영화? 나 영화는 잘 안 봐. 이렇게 말했더니 그럼 뭐 보러 갈래? 난 너를 데이트에 데려가고 싶어 이래가지고 저는 그때 또 너무 당황해가지고 에? 뭐라 말해야 돼? 그래서 고장났었거든요.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아이라이너가 되게 빨리 마르는 젤 라이너여가지고 후다닥 그려줘야 돼. 어떻게 망했어. 지금 저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는 캐논 80D 카메라인데 정말 소니를 사용할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초점 멘붕의 문제를 여실히 느끼고 있어. 확실히 아이라인을 그리고 안 그리고가 많이 달라요. 섀도우를 했을 때보다. 아 길거리에서 작업당하던 거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작업 방식도 되게 황당했었어요.
저는 그게 작업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게 갑자기 자기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기 전 여자친구가 중국인이었다고 My ex-girlfriend was Chinese 라고 말하면서 She dressed as feminine as you 저처럼 되게 여성스럽게 입는 거를 즐겨 했대요. 제가 그냥 가련한 동양 여자애를 보니까 전 여자친구가 생각이 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데이트에 데려가고 싶다고 했을 때 뭐지? 저 뭐지? 약간 이렇게? 그럼 여기서 데이트하면 뭐합니까? 전 한 달 후에 한국 가는데 그런데 정말 여기서 살고 싶긴 해요. 여기에서 카페, 코리안 카페 하면은 코리안 디저트 카페 하면은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여기 와서도 열심히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 잘 될까? 동대문에, 한국 동대문에서 옷 떼서 판매를 해도 잘 될 것 같고 코리안 디저트 카페 한 20평짜리 열어도 잘 될 것 같고 그냥 뭘 해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냥 사업을 싹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 계산 때문에 머리 아프고 그럴진 몰라도 여기서는 뭔가를 해도 다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짝짝이네. 아무도 몰라요. 오, 쉐딩. 제가 원래 쉐딩을 안 했는데 확실히 쉐딩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화면에서 보이는 그 얼굴 입체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 정도 노력은 해야 영상에서 잘 나오는구나. 열심히 깎아주고 있어. 그리고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시간 거리에 산호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실리콘밸리 구글, 뭐 스탠퍼드, 페이스북, 유튜브 막 이런 회사가 있는 곳인데 거기도 한번 놀러 가보려고. 그리고 또 거기에 윈체스터 하우스라고 있는데 미스터리 하우스인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하잖아요. 윈체스터를 어디서 들어봤나 했는데 제가 배틀그라운드 할 때 윈구사라는 총을 들고 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윈체스터 가문이 총이었던 거예요. 윈구사 저격 그 마지막 상속인인 사라 윈체스터가 정신병이 있나 해가지고 자택 구조를 되게 이상하게 지었대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구경을 하러 가려고요. 아까 그 남자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내 전여자친구 중국인이고 너랑 옷 차림 비슷해 그래서 너를 데이트에 데려가고 싶어 이렇게 말해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I'm good이라고 했더니 I'm good이 우리나라 전 괜찮아요 이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또 다른 의미인가 봐요. 좋아 약간 이런 걸로 들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좀 고생하고 있어요. No I'm good, yes I'm good 이것 때문에 노랑 yes 그래가지고 제가 그 남자한테 I'm Korean 이렇게 말했더니 Oh, you Korean! 이러더라고 Yes, I'm good. I should go. 이러면서 빠져나갔었어. 사람들이 동아시아 사람들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을 되게 헷갈려하는 것 같더라고. 뭐 똑같이 생겼다나 뭐라나 저도 가끔 자학객으로 Yes, we look same 이라고 말하고 그러거든요. 뭐 그러려니 해요. 우리도 유럽인들 잘 구별 못하잖아요. 어디서 왔는지. 제가 이 마스카라를 샀는데 이름이 굉장히 엄해요. 듀둥 엄청난 이름. 유명한 마스카라라 그래서 사봤는데 그렇게 제 타입은 아니고 이렇게 위아래로 막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베이스로 한번 쓸어주고 다른 마스카라로 코팅을 해줘서 번지는 거를 방지를 해줘요. 제 인생 마스카라 페리페라위 절대 안 번지죠. 그 깔끔할걸요. 제가 모르고 이거를 바르고 나갔다가 밤에 돌아왔는데 와 팬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위에 찍혀있고 아래 찍혀있고 부채꼴 모양으로 내 이러고 돌아다녔단 말이야. 살짝 현타가 왔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또 폰을 잃어버릴 뻔했었는데 리프트 기사님 제일 친한 친구가 한국인이셔가지고 저랑 잠깐 얘기해서 제가 한국인인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Be careful, you poor 막 이러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핸드폰까지 찾아주시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직원분들도 나 핸드폰 잃어버린 것 같아 이렇게 말하니까
나 아이폰인데 내 걸로 너 애플 로그인을 해가지고 너 아이폰 찾기를 한번 시도를 해보아라 이렇게 말도 하고 그냥 되게 진짜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살짝 편견이 있었거든요. 외국은 개인주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살짝 편견이 있었는데 다들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요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동원들도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말도 통하고 사람들이 진짜 너무 친절하니까 진짜 여기서 카페 하고 싶은 거 있죠. 제가 외국 나가서 산다 그러면 우리 엄마 울걸요? 우리 엄마랑 아빠? 저한달 여행 간다 그랬을 때도 울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한국에서도 바쁘면 한달 동안 못 보고 그랬었거든요. 한달못 보는 건 똑같은데 외국에 나가 있다고 더 걱정이 되시나 봐요. 걔 너무 귀여웠어요. 다큰 딸내미. 그것도 말 통하는 나라에 가는데. 왜 우리는 부모님들한테 평생 애기라잖아요. 이게 뭔가 되게 와닿았어요. 근데 그런 거 치고 저희 엄마는 제가 올리는 영상 다안 보시거든요. 저희 아빠만 제가 올리는 모든 영상을 다 보시지. 하여튼 오늘 화장은 준비가 되었고 머리를 하고 오면 될것 같아요. 앞머리 슝. 짠. 이러고 나가려고요. 뭔가를 제대로 못 먹은 지 벌써 하루가 지나가지고 너무 배고파요. 지금 당 떨어져가지고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오거든요. 그래서 빨리 밥을 먹으러 가려고요. 그래서 오늘이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겟레디미. 겟레디미 찍은 김에 오늘 영상까지 찍어야겠다. 영상 끝 아니에요. 계속 보시죠. 사야이의 원피스에 모자까지. 그리고 여기에 재킷을 하나 입어줄 거고, 제가 샌프란시스코가 추울 줄 알고, 아니, 더울 줄 알고 코트를 안 챙겼는데, 코트를 하나 장만을 하러 가려고요. 아, 이 원피스 너무 잘산것 같아요. 너무 예뻐. Hello. Hi. Hi. Oh, are you the lift? I work here. You know who you are? Yes, no, I'm not a looking for lift. my No, no. lift. Hi, how are you? Pretty good. Happy summer. I'm good. It's so warm today. Yes. 저거 트램인데, 트램? 트램 아니라, 케이블카인데, 저거 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타려고. 저는, 핫 차우더 이거 하나랑, 월드 페이머스 팬케이크라 그러니까 요거를 주문을 할까 고민 중이에요. Hi, I'm Claire. Have you decided? Yes. Can I get a French toast with some German butter? Toast? Yeah, French toast. Okay. With some German butter. No, good. Oh, French toast is different than a regular toast. Oh, then I can't get additions. Of course you can. Oh, then but I'm going to show you. This is different than this. Oh, then can I get French toast? French toast, and we give you butter and syrup for that. Okay, thank you. Then, then you can I get toast? One egg? Okay. How do you want the egg cooked? Just fried, scrambled, one fried? No, can you scramble? Scramble, sure. Thank you. And can I get... creme chowder too? A cup or a bowl? A cup, please. Okay. You want something to drink? Oh, I'm fine. You okay? Yes. All right, honey. Thank you so much. I bet you're so thirsty. It's just a lot of like. 이런 현지 맛집이라고. 제가 저번에 탔었던 리프트 기사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왔는데
무슨 맛인지 감도 안 와. 굴 크래커랑.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Yeah. 달라 그러면 이렇게 빌지를 주시고 팁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사인을 남기면 팁은 나중에 청구가 된다고 해요. 알 수 없어. 여기 진짜 다 명품거리. 눈 뒤집어지네. 오늘따라 사람들 친절하네. 다 헬로 해주시고. 사실 이걸 입어보고 있는데? 이 캐시미어 코트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막스마라에서 코트를 구입하면은 평생 입는다고 해가지고 엄마 허락을 받고 구매를 하러 왔어요. 기장도 너무 마음에 들어. 제 사이즈가 여기 딱 하나 있다 그러는데 다른 고객님이 미리 주문을 해놓으신 건데 제가 지금 가져가겠다고. 제가 주문하면 얼마나 걸릴까 했더니 저한테 오늘 주시겠다던가요. 그래서 랭크. You call me another number and I will answer your phone. Thank you so much. Have a nice day. You as well. Take care. Bye bye. Bye. 코트를 구매를 했는데 여기 인터넷이 나빠가지고 조금 걸린다 하셔가지고 저는 캐리어를 구매하러 다른 데 가고 있어요. 오늘따라 사람들이 말을 많이 걸고 정말 친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태콜링이었어. 어이가 없네. 1 please. Okay.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1857. There you go. Yeah. 한국에 와서 비빔밥, 한국이래. 백화점에 와서 비빔밥을 주문을 했어. 진짜 상상도 안 가는 비주얼. 뭐지? 이게 무슨 비주얼인지 진짜 하나도. 세상이 안 된다고. 적재 극혐.